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이 올해 개원 1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35만여 명이 이용해 장애인의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서부 장애인치과병원을 추가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현재 서울 지역 외 전국의 장애인치과병원은 1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외국 국적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 외국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역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최 의원은 장애 등록은 가능하나 난민 인정자 외에는 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수적인 활동 지원 등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편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외국인 장애인들의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24년 신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시도로 부산과 전라남도 순천, 울산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미설치 시도로 남아있던 부산과 전남, 울산에서도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해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이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는 부산 한마음체육관, 전남 순천 반다비체육관, 울산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내년부터는 시군구 지회를 대상으로 공모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금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장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금을 인상했는데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금 3,750원 인상 직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의 단가가 최소 5,380원에서 최대 8,170원까지 함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도별 평균 단가 상승 금액은 약 5,920원으로 지원금 인상 폭보다 컸으며 제주도는 평균 단가가 무려 11,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바우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는 단 8곳에 불과했습니다.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전액 자부담 대상에 비해 단가를 더 높게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복지부의 서비스 단가 관리에 관한 지침 강화 등을 통해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낙상과 무호흡 등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IoT 활용 디지털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170개소에서 2만 5천여 건의 응급 호출이 발생했는데 119 연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85개 시설에서 8,360건,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85개 시설에서 16,963건의 응급호출이 발생했으나 119 연계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현재 응급호출이 발생하면 119가 아닌 시설 종사자에게 알림이 전달되고 있는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한편 사업 실시 이후 지난 6월까지 518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IoT 기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8월까지 기기 설치를 마친 곳은 222개소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불가했습니다. 최 의원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디지털 돌봄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41번째 오뚜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20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는데요. 축하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어지며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전국 뇌성마비인들이 펼치는 축제의 한마당. 제41회 오뚜기 축제가 서울 한복판을 가을의 향기로 물들였습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개최하는 오뚜기 축제는 지난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1회 차를 맞이한 장애계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전국 뇌성마비인과 함께하는 축제로서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난 19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열린 가운데 비가 내기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뇌성마비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뇌성마비인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표창장 전달, 장애, 비장애인들이 함께 펼치는 축하 공연과 부스 체험 활동 등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이번 행사가 뇌성마비인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를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뇌성마비인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네, 우리 또 많이 소외당하고요. 세상에서 참 힘들었는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날이고요.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행복하고요. 우리가 좀 기쁜. 우리들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오늘 위로가 되는 날이고 오늘 우리 뇌성마비인들을 응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복지부 송준원 장애인정책국장도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뇌성마비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히 장애 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그 정책을 조금 더 열심히 마련해야 할 계획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도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도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오뚜기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서는 뇌성마비 장애인과 가족들의 의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유니버설 디자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주변, 일상에 녹아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최유라 기자가 안내합니다.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유니버설 디자인 공감주간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모두를 있다, 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선 일상생활 속 다양한 형태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고령자분들, 그다음에 뭐 인수한 부분도 유아차 끌고 다니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 환경으로 구현된 전시장. 집에서 출발해 횡단보도와 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지나 가상의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알기 쉽게 표시된 버스 노선도와 횡단보도 음성 안내, 점자 블록 등을 활용해 직접 길을 찾아가 봅니다. 그동안 되게 주변에 많이 있었던 디자인이었는데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상에 되게 많이 녹아 있었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고. 전시 해설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집니다. 오늘 이 거는 이 전시는 좀 그동안에 갔었던 다른 전시보다도 좀 설명도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공간이랑 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쉽게 잘 된 것 같아요.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산 방안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세미나도 지난 21일 예술의 전당 무궁화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서로 구별된 존재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주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최근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이 지금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되도록 많은 시민적인 의식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약자나 장애나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조금 더 이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과 도시의 구축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시는 이달 29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답니다.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키오스크를 통한 음료 주문 등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 교육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때인데요. 한 특수학교 교사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점점 이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무인정보 단말기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학생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점점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는 시대인가 싶어요. 그래서 장애 청소년이라고 단순히 코딩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사회 구성, 지역사회 인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 청소년들도 코딩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향상시키고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목소리처럼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코딩 대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 즉 IC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 현장 일선에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코딩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ICT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장애 청소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열렸습니다. 바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린 2023 SK텔레콤 장애청소년 코딩 챌린지 대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SK텔레콤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1999년 정보검색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ICT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ICT 경진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이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코딩 교육 그리고 코딩 종목을 통한 경진 대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도서관이나 뭐 가진 체험 부스 등을 통해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 35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청소년 100여 명과 인솔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코딩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게 좋은 성적을 받았었어요. 대상을 이제 두 가지를 받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 기대감이 좀 많아서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도 병행하면서 하는 아이들이어서 조금 고단하지만 최선을 다해 했고 올해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의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어디서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찾기 위해서 대회 참여했습니다. 코딩으로 기술을 접목시키고 AI 기술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학교들의 참여로 코딩 챌린지 대회 현장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버트 코딩 하니까 재밌었어요.
처음엔 좀 낯설기도 하고 제가 잘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한번 해보니까 조금씩 잘 된 것 같고 성장한 거 볼 때마다 이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노력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커져가는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 학생들의 꿈도 무럭무럭 커나가는 가운데 앞으로 장애 청소년들이 멋진 청년들로 사회에 나가길 바란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회 참여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아이들이 서로 힘들지만 서로 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밝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네, 바랍니다. 네. 장애 청소년들이 펼치는 축제의 장. 이번 대회가 단순한 코딩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닌 커나가는 장애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급률이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 수급률은 35.2%로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75.4%에 비해 40.2%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암검진 수급률도 의료수급권자는 29.7%인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58.2%로 28.5%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급률 격차는 건강보험 가입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남 의원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장애인 부모회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후원 물품을 구매하고 나눔에 동참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는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의정부 장애인 보호작업장 솔비터 앞마당은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의정부 장애인 부모회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물품과 후원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그 사랑과 관심과 그런 걸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법인이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저희가 또 이번 바자회 때는 그 닭을 많이 후원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바자회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서 지역의 후원자들은 물품으로, 인근 지역 부모의 식구들과 지역 주민들은 상품 구매로 나눔에 동참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가슴 시린 싸움, 투쟁의 현장을 지키셨던 거잖아요. 우리 한국 장애인 부모의 여러 회원 어머님들 그리고 많은 가족들께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나누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 함께 연대의 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 매장이 가장 붐빕니다. 후원으로 마련된 카페 트럭, 솔티카도 영업을 시작해 차 주문이 이어집니다. 솔비터에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카페 트럭을 제공한 게 2년 전인데 잘 운영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솔비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자회를 찾아 양손 가득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모습, 음식을 함께 먹으며 상품 판매로 봉사하며 시간을 나누는 모습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이 행사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행사장을 찾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은 큰 힘이 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부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고자 임신, 출산, 육아, 의료정보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예비 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을 위해 의료정책에 대한 안내와 강연, 체험 등을 진행했는데요. 황병양 기자입니다. 제7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의료정보 박람회인 2023 맘 편한 부산이 지난 20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맘 편한 부산은 부산 지역의 예비 부모와 시민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 대표 임신, 출산, 육아 의료정보 박람회로 매년 임신, 출산, 육아 의료정책에 대한 안내와 강연, 상담,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해오며 부모들의 마음 편한 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는 부산시 및 국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개회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등 여러 주요 인사들과 부산시민, 미취학 아동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이 부산에 이 그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와 여러 교육관, 교육청과 이런 여러 기관들의 노력에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요구를 하시고 더 많이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본 행사를 통해 부산 시민들이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에 필요한 의료 정보와 지식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얻어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 실현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홍병영입니다. 광양시가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광양시를 비롯해 지역의 기업과 기관, 재단이 장애아동 치료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정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 장애아동의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아 경과보고와 함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희망의 징검다리는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장애아동 치료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장애전담 통합 어린이집 4개소에 재원 중인 장애아동 총 563명에게 숲체험 484회와 음악, 미술, 놀이치료 프로그램 1773회를 제공했습니다. 6기 사업은 이달부터 다음해 9월까지 진행되며 전문 상담사의 주관 아래 감각기능 향상 프로그램과 맞춤형 특수 운동치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기관, 기업체, 시민이 협력해서 지역 장애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광양시의 모습은 타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이 목표를 위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땀과 열정으로 일궈낸 선수들의 도전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목표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올해 아직 망설이고 있는 계획과 도전이 있다면 이젠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두 달여의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